안녕하세요, 여러분. 네, 이제 몇 시간 뒤 저랑 뱀뱀이랑 진영이랑 영재랑 같이 이제 태국 가야 되는데 짐부터 사야죠. 캐리어부터 꺼냈어요.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짐은 좀 정리 안돼 있어요. 네, 좀 많이 안돼 있네요. 속옷부터 챙길게요. 속옷은 안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 편하게 입는 거 좋아해서 일단 이렇게 트레이닝 바지 하나, 주황색? 주황색 치니까 주황색도 내일 입을 거. 자켓 같은 거한몇 개는 챙겨야 될것 같아요. 태국은 더워서 실내에서 에어컨 좀 세게 틀어요. 감기 안 걸리게. 네. 그런 거 챙겨야 될것 같아요. 어렵네요, 이게. 긴팔 같은 거 입으면 안될것 같은데. 더워서. 맞다, 우리 만든 티셔츠 있어요. 그것도 입어야 되죠. 만든 티셔츠 있어요. 우리 직접 그림 그려서 만들었습니다. 솔직히 좀 많이 챙긴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. 이제 짐다 샀으니까 빨리 씻고 좀이라도 자고. 여러분, 이따가 또 봐요. 안녕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진영입니다. 태국 가는 것 때문에 짐을 싸려고 합니다. 운동할 때 쓰는 장갑, 운동할 때 쓰는 나시, 운동할 때 쓰는 헤어밴드, 운동복 반바지랑 운동복 긴바지랑 수영복, 잠옷, 태면도구, 혹시 모를 상비약. 그냥 시간 나면 이렇게 책 하나랑. 예, 지금 6일 동안 있는 거라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쌌고요. 네, 뱀뱀이 또 자기만 믿고 오라고 다 자기가 딱 이렇게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아주 재밌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. 사실 제가 뭐또 알고 속는 거지만 힘들지 않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해줬어요. 제작진 분들도 지금 이걸 모니터링을 하면서 편집하고 있을 감독님, 작가님들이 다 힘들지 않을 거라고, 또그 말도 안 되는 그 수법에 제가 또 알고 넘어갑니다. 아무튼 여러 가지를 다 준비했습니다. 네, 그럼 태국에서 봅시다. 안녕.